첫 번째 과연 지목 선수는 자 허허 선수 두 번째 김대포 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자 봄수 야 그래도 봄 선수가 아주 운이 좋게 네 세 번째로 뽑히셨습니다. 여기로 갔네. 자 네 번째는 엣티 선수입니다. 엣티 선수까지. 자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네 명이 뽑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네 분의 선수가 앞에 나와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쪽 왼쪽이 디스펜서에서 이름을 뽑히신 분들인가요? 네, 콩콩님, 네. 배포님, 봄수님, 엔티님 손으로 이렇게 자리를 네. 섰습니다. 이 네 분이 이제 지목을 하실 거예요. 너 나와라고 하면 그분과 마법 대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콩콩님부터 한번 지목을 네.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대회 하나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팀 크루의 콩콩님이에요. 솔직히 이번에 좀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제 플레이를 하면서 되게 의욕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못했나?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황금빵을 하나 넣어서 점수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1등 해가지고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을 이제 지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지목을 하실지 머릿속에 나와 있나요? 자 오른쪽에 계신 네 분 중에 오른쪽에 계신 네 분 중에 나의 상대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네. 그러면 지목을 해주시죠. 가게 가라.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 네. 아근님과 콩콩님이 싸우게 됩니다. 네. 네. 지목을 해주셨어요. 아니 가근님 어때요? 저 느낌이 어때요? 제가 솔직히 제일 연습을 안 했던 걸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 상대라고 해서 저를 고른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네. 어쨌든 콩콩님과 가그님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지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하면서? 5등이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5등이라서 아쉬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마지막에 접전을 조금 펼친 걸로 아는데 그때 어떤 전략을 좀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뭐 못했다, 뭐 아쉬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솔직히 전략 생각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때리면 됐죠. 전략 생각한 것이 막 때리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배포님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배포님이 한 분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을 뽑을지 머릿속에 그분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속에 한 분을 정하시고 그분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꼬예요님 나오세요. 아! 꼬예요! 꼬예요님 나와! 당했죠. 어때요? 지목당한 느낌이? 아 1등한테 덤비다니 좀 가스럽네요. 1등한테 네가 감히 덤비다니 라고 하셨어요. 네, 김배포님과 꼬예요님이 대전을 그 다음으로 펼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봄수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지금 저기서 잉여맨님이 스트리밍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어때요? 지금 결과 잉여맨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일단 이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호구로 제가 우승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으로 네. 이게 마지막에 넣지 못한 이유가 평소에 PVP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았던 잉여맨님한테 있지 않나 책임. 와 이게 다 잉여맨님 탓이다. 지금 저 안에 계시거든요. 네 안에 계시는데 잉여맨님 보고 계시나요? 네 PVP 컨텐츠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아, 우리 봄수님 머릿속에 어떻게 한 분 지목할 거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뚜시님 나와주세요. 와 뚜시님 네 뚜시님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전은 뚜신님과 봄수님 대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목발을 짚고 나오셨어요. 우리 엔티님. 엔티님 정말 멋있는 모습을 예선전 때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늘 느낌이 어때요? 아, 너무 어려웠고요. 제가 처음에 철갑옷을 다 입고 나왔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철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근데 고3이시잖아요. 네. 고3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지금. 와.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 대회에서도 1등 하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느낌이? 마인크래프트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시는 원래부터 유저였나요? 어떤가요? 네, 저 마인크래프트 한 6년 했고요. 엄청 오래 했고 마크도 자주 했었고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6년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잘하는 데는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한 번밖에 남지 않은데 아쉬운데 일단 저분의 성함을 한번 외쳐주시죠. 한세님 나오시죠. 와! 마지막 대전은 한세님과 엔티님의 대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지목을 당하셨습니다. 마법 대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건님 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마법 대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마법 대전은 화려한 마법 조합을 통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빵을 가지고 튀어라랑 달리 운보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분들이 연습량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가 시작되기 전에요. 마법대전의 게임 안내 영상이 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또 멋있게 악어크루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선수분들은 저와 같이 퇴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악어크루의 순잉입니다. 두 번째 경기인 마법대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대전은 다양한 마법 스킬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1대1 대전 게임입니다. 마법 원소를 클릭하여 커맨드를 입력하고 지팡이를 클릭하여 마법을 시전합니다. 세 가지 마법 원소를 어떤 순서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총 25개의 마법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시 50칸의 체력을 가지고 시작하며 게임 시작 5분이 지나면 체력이 10칸으로 줄어듭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1대1 마법 대전을 펼쳐 1등부터 4등까지만 승점을 받게 됩니다. 1등은 승점 4점, 2등은 승점 3점, 3등은 승점 2점, 4등은 승점 1점입니다. 8명의 선수들은 이미 같은 조건에서 해당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자신만의 연계기와 노하우로 준비된 마법 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마법대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리 콩콩님께서 가그님이 지목이 당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주 기대됩니다. 네. 근데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 내가 첫 번째 지목하는 선수라면 가그 선수를 지목하지 않을까. 약간 처음에 계속 죽다가 마지막에 약간 운이 좋아서 먹었던 느낌이 났거든요, 사실. 네, 좋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에 앞서 저희가 맵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맵이 뽑히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좀 힘들어질 수도 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맵이 세 종류라서 네.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팬분들 기대되시나요? 좋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을 이어받아 제가 첫 번째 경기 네, 깔쌈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랜덤 박스 네, 맵을 뽑는 건데요. 자, 사막, 그리고 동양, 그리고 중세시대의 맵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맵은 어떤 맵이 뽑힐까요?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콩콩님과 가그님이 싸울 맵은? 과연 첫 번째 경기 맵은? 자, 사막 맵! 자, 사막 맵이 뽑혔습니다. 자, 우리 운영진 분은? 굉장히 사막 맵으로 뽑혀 주시고요. 자, 우리 가그님과 우리 지금 콩콩 선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야, 기세 등등해요. 지금 서로 째려보고 있죠? 자, 우리 콩콩 선수님은 A, 블루 팀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가그 선수는 B, 레드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슬래시 게임 치시고요. 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자, A팀과 B팀이 있습니다. 네. 자, 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야, 표정 뭐야 이거? 와, 자, 야, 빡쳤어요 뭐야 이거? 왜 그래? 야, 야, 어디 마인크래프트 생활하시는 분 같아요. 와, 야, 그래서, 와, 중앙, 와, 이거 야. 풀고 있어요. 아니 진짜 뭐 끝내버리겠다. 야, 도발한 사람과 도발한 당한자의 표정입니다. 오호,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대전 첫 라운드! 시작한다! 9, 8, 7, 6, 5, 4, 3, 2, 1! 경기 스타트! 자,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에 뜨는 화면처럼 스킬 없음. 이렇게 스킬을 누를 때마다 이제 스킬. 자, 윈드 대쉬를 써주면서 빠르게 이동해주고 있는 콩콩 선수. 중앙을 뒤적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 선수 서로 대치. 자, 아, 라이트닝! 네! 라이트닝이에요! 자, 공중에서 유도로 발사하고요. 파이어볼 1차 마법 스킬. 와, 자, 지금 서로 굉장히 긴장했어요. 야, 피지컬이 좋아요. 지금 이동 스킬로 완벽하게 피해주고 있거든요. 서로 지금 배치 중인. 자, 가구 선수가 가장 연습을 안 했다고 했는데. 자, 게이트 오브에 장전하고 있습니다. 아, 자, 물 세 개야. 게이트 오브에. 자, 상급 스킬 세 개 스킬. 상급 스킬. 자, 야, 이 스킬 같은 경우. 와, 제우스! 자, 스칼리버까지. 맞췄습니다. 자, 중앙으로 뛰었지만 자, 통하지 않았고요. 사정거리가 닿지 않습니다. 헤이스를 잘 쓰고 있는 콩콩 선수. 체력이 100으로 진행하지만 5분이 지나면은 20으로 줄어들고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연습 많이 안 했다더니 지금 스킬 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서로 이제 고급 스킬이 빠지고 나서 바로 이제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로 스킬 쿨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두 선수. 한차 캐준 거 맞죠 지금? 자, 오! 나이스! 오! 자, 쉽게 맞지 않아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런 서로 못 맞추고 있는 상황. 자, 각 스킬마다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상급 스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라이트 웨이 맞지 않았어요. 자, 맞았나요? 공공선! 자, 맞지 않았습니다. 자, 공공선수 지금 체력 65, 절반밖에 안 남은 상황. 자, 파이어볼 안 지나가고요. 도망가는 공공선수. 자, 헤이스트!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배치 중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있어요. 신중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팅 레이 맞지 않았습니다. 라이팅 레이를 맞으면 경직이 되거든요. 자, 힐타이프 장전!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아깝게! 맞지 않습니다. 자, 콩콩 선수의 스킬이 계속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깝게. 지금 두 선수 지금 서로 배치. 자 프레임 장전! 자, 붙었습니다. 프레임! 맞아 들어갔어요. 자, 프레임 룸까지! 자, 서로 활용해주는 모습. 하지만 콩콩 선수 바로 빠져주세요. 테우스 장전! 있어요. 이거 맞으면 그냥 반피 나가거든요. 과연? 자, 체력. 지금. 게이트 오브에 가드 선수 상당한 HP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세이비 네어처까지 보여주지 마! 맞았어요! 궁극기! 자, 세이비 네어처 맞췄고요. 제우스! 제우스 날려! 제우스까지! 콩콩 선수!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스킬 체력 엑스칼리버 장전! 엑스칼리버 장전! 자, 엑스칼리버! 맞았어요! 가장 강한 가수 선수 치즈! 자, 엑스칼리버로 말할 것 같으면 최강의 궁극기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모든 쿨타임, 모든 스킬들의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궁극기 회심의 무대예요. 근데 활용도가 진짜 좋았던 게 세이비 대어처럼 묶은 다음에 여러 고급 스킬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세레머니 보이십니까? 세레머니! 자, 두 번째 경기는 또 어마어마한 김배포 선수와 꼬예우 선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김배포 선수랑 꼬예우 선수. 와, 근데 방금 경기 상당히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콩콩 선수가 이 정도까지 피지컬이 되는 줄 몰랐는데 연습 많이 해왔네요. 이야, 굉장히 피지컬이 좋죠. 그러면 바로 저희가 또 맵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경기 김배포 선수와 꼬예우 선수 맵은? 자, 첫 번째 맵이 사막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맵이 뽑을지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야! 동양! 자, 이번 경기에서는 동양 맵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선수분들 보고 이제 A팀, B팀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배포 선수님께서 A, 블루로 입장하시면 블루 되고요. 네, 김배포 선수님은 A, 블루. A팀. 자, 우리 꼬예우 선수가 레드팀. 레드팀, B팀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가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초가 보이고요. 자자자자. 이게 서로 이제 위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맵에서는. 2, 1, 경기 스타트! 자, 자, 꼬예우 선수 바로 헤이스트로 들어와. 다시. 자, 먼저 가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다시 전력으로. 자, 세비 네어처. 왼쪽에 준비했습니다. 잡고 있는 거 같거든요. 김배포 선수 오른쪽 건물에 보이고요. 아, 서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라이트 레이. 김배포 선수는 맞춰요. 조금 쪽으로 해주면서. 라이트 레이 맞지 않았어요. 하면서 라이트 레이 피해줍니다. 상급 스킬 맞자. 맞췄어요. 자, 게이트 오브에. 자, 게이트 오브에 맞추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 게이트 오브에. 자, 줄 들어갑니다. 맞았습니다. 잠깐만, 김배포 선수. 아, 무적 스킬.
상급 스킬. 자, 상급 스킬. 프로젝트로 스킬을 써봐. 제우스. 자, 이런 거 받는 세이비어 네이처 맞춤. 자, 궁극기로 각 프로젝트 장전하고 있어요. 고요 선수 너 죽을 뻔했는데. 자, 이 각 프로젝트 네, 쿨타임 300초에 이르는 아니, 네, 최강의 방어 스킬입니다. 아니, 선수들 단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선수들 피지컬이 놀라운 게 궁극기를 맞추자마자 아차 싶으면 바로 궁극기를 상쇄시켜 버리네요. 와, 네. 준비. 아쿠아웨이브. 아쿠아웨이브 같은 경우에 자, 브레이어가 아쿠아웨이브 제우스까지. 제우스 과연 자,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고요 선수 아파합니다. 체력 지금 아슬아슬. 고요 선수 고요 선수 33이에요. 자, 이거 자, 네이처까지. 아, 자, 체력 70까지 올렸어요. 자, 회복 스킬을 사용했고요. 자, 하지만 자, 지금 힐기가 빠졌고요. 체력 60까지 올렸어요. 이거 맞췄어요. 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때 스칼리버 날려야 되거든요. 자, 윈드 템페스트로 추적까지 해줍니다. 김대표 선수 지독합니다. 괜히 뽑은 이유가 있어요. 체력 20 열심히 준비한다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섀도우 트랩. 자, 트랩까지 맞췄어요. 트랩까지 맞췄습니다. 자, 맞췄어요 진짜. 지금 여기입니다. 24. 자, 도망가는 방법은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엑스칼리버 맞추면 바로 파이어로. 아. 자, 체력 10. 자, 이때 엑스칼리버 쓰면은 모르거든요. 아, 넘어가죠. 자, 고현 선수 체력 20까지 회복을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파이어볼 빗나가고요. 자, 나카 엑스칼리버 날렸습니다. 엑스칼리버. 못 맞췄어요. 모든 쿨타임 돌고 있는 꼬여 선수. 자, 이거 꼬여 선수. 자, 모릅니다. 꼬여 선수 지금 희망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헤이스트 말고는 이제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김혜보 선수 따라 붙었고요. 5분 동안 도망다니다가 체력이 20대는 체력 90입니다. 네, 김혜보 선수 체력 90이에요 지금. 네. 야, 바이업을 계속 맞춰줘요. 안 돼. 체력 3 남은 상황. 자, 그냥 헤이스트 안 돼. 피해자. 과연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받아들이세요 꼬여 선수. 아, 이때. 김혜보 선수. 시간이 5분이 지나면 체력이 20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라이징 레이 장전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이런 이변이 생겼습니다. 자, 항상 1등만 하던 꼬요 선수가 네. 와, 야. 이렇게 돼서 와, 본인도 몰랐어요. 표정 보세요 지금. 네. 김배포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콩콩 선수와 김배포 선수가 8강에서 만나게 되고요. 네, 4강 지금 전 빵을 가지고 튀어라 해서 진만큼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야, 지금 빵을 가지고 튀어라 1, 2, 2위가 지금 탈락했습니다. 야, 이거 자, 진짜. 다음 세 번째 경기는 또 우리 봉수 선수와 뚜시 선수가 준비가 그렇죠?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봉수 선수는 뚜시 선수를 이길 수 있을지. 3차전 예선 세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맵이 걸릴지. 자, 따단! 아, 뭐야! 동양 맵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동양 맵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맵으로. 자, 동양 맵으로. 자, 슬래시 게임 참가하셔서 우리 봉수 선수는 A 블루, 자, 우리 뚜시 선수는 B 레드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경기 시작. 스타트. 스타트. 10, 오케이. 9, 5, 8, 7, 6, 5. 4, 3, 2, 1, 경기 스타트! 이번엔 염기가 안 올라왔네요. 아, 기대했는데. 아, 기대했는데 염기가 안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 봉수 선수 라이팅 로드. 세이비어 네이처. 바꿔주네요. 자, 봉수 선수. 확실히 세이비 네이처가 훨씬 더 확인하고. 확실한 스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는 지금 위치 확인이 안 되죠? 레노 트랩 걸면 맞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라이팅 레이 다시 장전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첫 번째 공방전 한번 빗나가는 모습. 자, 근데 자, 이번에 또 자, 양상이 바뀌었어요. 자, 오른쪽에서 만나죠 이거. 서로 맞아, 자, 돌면요. 프레이. 아, 나와주네요 뚜시 선수. 자, 아, 프레이 안 맞았어요. 아, 자, 프레이 빗 맞았습니다. 자, 파이어볼. 아, 제우스. 제우스 아파요. 자, 제우스 맞춰준 것 같고요. 자, 지금 뚜시 선수 체력 94. 다시. 자, 지금 봉수 선수가 HP가 더 적습니다. 이때 HP 20 작은데요. 자, 과연 띄우나요? 띄우나요? 자, 아, 띄웠습니다. 아, 자, 봉수 선수 위기! 자, 게이트 오브에까지 맞췄습니다. 자, 게이트 오브에. 아, 하지만 회복! 프로젝트로. 자, 각 프로젝트 사용하고 있는. 자, 프로젝트 타이밍 됩니다. 좋았어요. 체력이 엄청 없었는데 무적기까지 써주면서 상쇄해줬습니다. 자, 세비 네이처! 몸수 잘해! 몸수 선수 잘해! 반격. 자, 세비어 네이처! 맞췄어요! 엑스칼리버 날리면 되거든요! 자, 날아가나요? 자, 게이트 오브에! 게이트 오브에! 제스까지! 와, 이거 대단 강... 자, 자, 제스! 다 프로텍트 못 쓰고! 아, 이럴 수가! 이겼어요, 와!
자, 지금 현재 NT 선수와 한세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NT 선수는 A 블루 팀. 자, 선수들 화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세 선수는 B 레드 팀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떤 맵을 뽑힐지 한번 맵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T 선수 한세 선수의 전투 전장은 과연 따박! 아! 됐다. 드디어 신맵이 나왔습니다. 중세 맵. 자, 우리 중세 맵으로 뽑히게 됐고요. 자, 팀 참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야, 이 마인크래프트 하면 또 건축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야. 전장이 쉽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스킬 정말 멋있잖아요. 그쵸? 이거에서 대규모 콘텐츠 나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않아요? 야. 이런 마법 대전 콘텐츠가 대규모로 나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하고 굉장히 와. 재밌지 않을까.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저 정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이야, 되게 멋있습니다. 야. 이 맵은 많이 파여있고 적당히 밸런스 있는 맵이죠. 그렇죠. 약간 미로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자, 2층과 3층에도 헤이트 이제 점프를 이용해 올라갈 자, 수 있습니다. 이 맵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이 있거든요. 자, 점프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네. 빠져나올 수 네. 없기 때문에 당황하셔야 돼요.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번째 NT님과 한세님 경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8강 진출자는 어떤 분이 되실지. 7, 6, 5, 4, 3, 2, 1 경기 스타트! 이번에도 연기가 안 나왔어요. 아, 아쉬워요. 연기 좀 내보내주세요. 고장났나요? 너무 많이 썼어요, 사실 나스를. 네. 블루팀 진영의 NT 선수가 확인되고요. 어, 자, 페이스로 바로 이동죠. 나이트 레이! 아, 맞지 않았습니다. 자, 프레이 아, 바로 장전했거든요. 프레이는 이제 디버프를 죽이는 스킬이죠. 자, 한세 선수 프레이! 야, 파이어! 와, 밀어줍니다. 제우스! 자, 제우스까지 맞춰주고요. NT 선수 어떻게 자, 되나요? NT 선수 마크 실력 여기서 보여주나요? 제우스 장전한 자, 체력 70, 체력 50, 한세 선수 불리합니다. 하지만 한세 선수 세일이 내어철 맞춰주는 상황. 계속 자, 여기서 게이트 오브 헤드 두었다. 서로 갑 프로젝트. 갑 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마크 고수들. 자, 헬 타이푼. 자, NT 선수가 헬 타이푼 맞춰주는 상황. 자, 지금 한세 선수 너무 불리합니다. 체력이 40. 갑 프로젝트까지 쓴 상황에서 HP 40. 자, 서로 갑 프로젝트 빠지면 살기 힘듭니다. 자, 힐 네이처 자, 넉백 기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 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완벽한 게임의 이해가 돼 있거든요. 자, 레이 덤벼! 제이와서! 자, 놀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방금 보셨어요? 방금 봤어요. 엑스칼리버까지 쏘았는데 네, 엑스칼리버로 NT 선수가 질 뻔했습니다. 마지막에 체력 30됐습니다. 네, 2초만 더 있었으면 네, 역으로 한세 선수가 네네. NT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야, NT 선수 잘 풀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아, 너무 후련해요. 와. 아, 제가 원했던 스킬을 이렇게 야. 날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자, 그럼 준결승에서는 우리 콩콩님과 김배포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자, 과연 양팀 쿨의 대표로 나오신 콩콩 선수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김배포 선수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자, 제일 자. 기대되는 건 저는 또 봉수 선수와 NT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둘 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와. 봤을 때 NT 선수가 굉장히 마크를 잘합니다. 지금해줘요, 지금해줘 여기가. 근데 야. 그 NT 선수를 봉수 선수가 네네. 잡을 수 있을지.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선수분들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맵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결승. 네. 첫 번째 경기. 콩콩님과 김배포님 경기. 자, 전투 전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동양 맵! 좋아요, 이거 재밌어요. 네. 동양 맵 재밌습니다. 확실한 맵이기 네. 때문에. 자, 우리 콩콩 선수와 김배포 선수 팀 참가해 주시면 되고요. 콩콩 선수 A 블루, 김배포 B 레드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수분들 다 참가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결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4, 9, 7, 6, 5, 4, 3, 2, 1 경기 스타트! 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서로 자, 오, 서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라이팅 레이. 라이팅 레이. 야, 네, 악어 해설자님이 제대로 분석을 하셨나 보네. 라이팅 레이를 모두 다 장착. 어, 떨어졌어요.
자, 낙제를 장전하면 안 되거든요. 라이팅 레이 못 맞췄습니다. 자, 라이팅 레이 장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팅 레이를 모두 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잡으러 갑니다. 라이팅 레이 빠졌는 거 봤거든요. 자, 윈드대시 지금 쿨타임 때문에 빠지고 있거든요. 살짝 2층 싸움보다는 평지 싸움으로 콩콩 선수가 유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준결승인 만큼 아주 신중하게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서로 대치 스킬 하나하나에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오호, 스킬 한 발 한 발을 굉장히 신중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2층 파이어볼. 자, 파이어볼. 안 맞았죠, 하지만 라이트 레이 장전하고 있는 김배포 선수. 플레임 룬인 것 같았는데요, 방금. 과연? 야, 라이트 레이 맞췄어요! 제오! 어, 하지만 가프로텍트로! 어, 살아나갑니다, 살아나갑니다. 아, 이거 벌써 가프로텍트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진짜 불리해요. 네.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네, 스킬을 사용했거든요. 자, 자 김배포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했나요, 지금? 맞지 못했어요! 자, 힘들어요, 이러면! 당황해서 파이어볼을 날렸습니다. 네이처에 써주고요! 자, 체하지마! 체하! 둘 다 서로! 도망가나요? 자, 에스 써주면서! 아! 콩콩 선수가 맞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연속기 맞거든요! 제오스! 자, 잠깐만요. 그래도 체력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회심의 격 엑스칼리버를 날려야 됩니다, 이거. 아, 그럼요. 네. 이거 붙여서 해야 됩니다. 역전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콩콩 선수도 먼저 봤어요, 지금. 봤어요. 서로 확인했습니다. 자, 서로 본 것 같고요. 자, 콩콩 선수도 라이팅 레이 장전합니다. 자, 한 번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김배포 선수는 확인 못했나요? 자, 콩콩 선수 체력 98까지 회복한 상황. 잠깐만, 이거. 자, 이거 달려가면서 돌아갈 수 있는. 자, 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윈드대시. 자, 콩콩 선수 왼쪽으로 진입. 발견 못했나요? 자, 김배포 선수는 평지 쪽에서 평온함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콩콩 선수가 오히려 들어가요. 위치로 들켰어요. 스킬도 못 맞춰. 라이트닝 데이 명중률이 좋았습니다. 맞았어요, 콩콩 선수. 라이트닝 데이를 맞았어요. 자, 이거 스킬 풀 콤보. 쉐도 트랩까지. 자, 야, 이거 어떻게 플레임 룬. 아, 당황해서 지금 세이비어 네이처도 빠졌습니다, 콩콩 선수.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네요. 중인 두 선수. 네, 이러면 이제 서든데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 맞았어요!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를 맞춰주고요. 윈드대시로 콩콩 선수 위험한 말고 빠지는 상황! 자, 지금 쉐도우 트랩! 과연? 자, 플레임 룬까지! 자, 아예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이러면은 들어올 수는 없죠, 김배포 선수가. 자, 체력 굉장히 없는 콩콩 선수. 하지만 스킬이 많이 빠졌어요, 회복도. 헬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힐을 사용을 해서 체력 20을 올렸지만 그래도 50이에요. 공격 가겠다! 자, 또 속박! 김배포 선수 체력 90! 콩 선수 지금 체력 한 줄 남은 상황. 2, 1, 서든 매치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체력이거든요! 다 줄이에요! 다 줄이에요! 다 줄이야! 서든데스에서 바로 엑스칼리버 썼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솔직하게 네,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아깝습니다. 자, 우리 김배포 선수가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네, 우승을 네, 위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따가 우리 김배포 선수의 1, 2위전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 네네. 네. 야. 자, 좋습니다. 지금 NT 선수와 홈스 선수 입장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자, 이번 맵은 사막맵! 처음에 나왔던 맵이죠. 자, 이번에는 사막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막맵은 정말 성지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도망갈 곳도 없고요. 긴장했습니다. 지금 선수분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선수들. 지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팀으로 입장해야 되는지. 자, 홈스 선수와 NT 선수. 자, 봄수 선수는 A팀 블루 진영을 가게 되고요. 자, NT 선수는 B팀 레드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NT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자, 봄수 선수 견제를 준비하고 있는 NT 선수. 자, 봄수 선수. 자, 외나무 달에서 만났어요, 지금. 자, 봄 선수 뛰고 있습니다. 라이팅 레이 장전하고 있는 봄 선수. 자, 잘 맞춰야 됩니다. 맞추면 맞추나요? 모르거든요. 아, 빗나갔어. 자, 자, 봄 선수 맞추나요? 자, 봄 선수 침착하게. 신중하게. 자, 맞췄어. 세이비 대처. 세이비 대처. 아, 케이토만 먼저. 제 최우수. 아, 뭐야. 아, 이럴 수가. 선수가 지금.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야,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이겼어요. 미소가 미소가 저 변호 오세요. 이거 뭔가요? 야, 내가 쿨타임만 아니었으면 이겼어. 아, 야, 표정 여긴 또 뭐야? 얼굴이 안색이 되게 안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야, MP 선수 게임하는 일에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보거든요. 자, 좋습니다. 아, 순식간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미소가 돌아왔어요, NT 선수. 다행이네요. 자, 우리 폼스 선수가 민망했는지. 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봄수 서버 선수랑 한번 리부트 함께 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맵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맵이 걸릴지. 어떤 맵일까요? 뽑아 보겠습니다. 중세. 자, 좋습니다. 중세 맵이 뽑혔습니다. 자, 우리 봉수 선수와 콩포 선수는 중세 맵에서 경기를 플레이할 예정인데요. 자, 바로 팀 참가해 주시고요.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2전 스타트! 9, 8, 7, 6, 5, 4, 3, 2, 1, 스타트! 자, 이번에 제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자자자 장전 중인 콩콩 선수. 자, 윈드 대시 써주면서 자 빠르게 이동해주고 있고요. 자, 자 센터로 진입을 해주는 것 같죠? 자, 나이스 미드! 오! 맞았어요! 백무비! 자, 봉 선수의 백무비! 어, 무빙 좋았어요. 와, 서로 스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자, 봉 선수가 불리하게 자, 헤이스트! 3위지, 4위지. 자, 윈드 대시로 빠르게 이동해주고 있고요. 자, 자, 섀도우 트랩! 자, 섀도우 트랩 그냥 깔아놨어요. 야, 그냥 가고 있어요, 섀도우 트랩 맞아도. 근데 봉 선수 그냥 섀도우 트랩 맞으면서 지나갑니다. 자, 윈드 대시 장전하고 아, 위치를 확인 못했죠. 어디 숨었나요? 자, 윈드 대시 써주면서 콩콩 선수 위로 이동해줍니다. 봉 선수 위로 올라가고요. 봉수 선수 세비아 네이처! 자! 세비아 네이처! 첫 번째 영수! 자, 제우스! 자,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연속 자, 게이트 오브에 빨랐어요! 게이트 오브에 빨랐거든요! 게이트 오브에! 자, 제우스까지! 와, 어떻게 되고 있나? 아, 자, 가프로텍트를 막았고요. 사용합니다. 서로 가프로텍트를 뺐어요. 자, 서로 가프로텍트 빠진 상황. 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눈빛을 주고 받으세요. 자, 레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엑스칼리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플레임룬! 자, 플레임룬! 자, 섀도우 트랩까지! 모릅니다. 스킬을 너무 많이 뺐어요. 트랩 두 개를 깔았기 때문에 봉수 선수가 한번 빠져주는 상황. 자, 이럴 때 싸우면은 체력만 바뀌고 별로 안 좋죠. 서로 가프로텍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자자자자 서드 매치까지 서로. 3분 남았습니다. 자, 게이트 오브의 장전. 자, 이거 속박 먼저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아,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콩콩 선수 등짝 시계 맞았어요 지금. 자, 큰일 났습니다. 봉수 선수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돌고 있어요. 엑스칼리버를 쓰면은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같이 돌죠. 자, 자, 어떤 스킬도 지금 쿨타임이 돌고 있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이브네이처. 자, 콩콩 선수 맵 추적! 아, 빗나갔고요! 파이어볼! 아, 좋아요! 지금 파이어볼로 전장을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자, 빗나갔어요 또 이번에도. 빗나갔고요. 자, 플레임 루프, 플레임 룬! 제우스까지! 제우스 돌려주나요? 아, 하지만 쿨타임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자, 지금 그냥 놀려주면 되거든요! 자, 파이어볼! 자, 플레임 룬! 이렇게 하면 안 맞죠, 플레임 룬은? 아, 플레임 룬을 맞췄군요. 자, 파이어볼로 계속 짤짤이 공격, 견제. 자, 콩콩 선수 이동기! 이동기! 출격해줍니다. 아, 자, 체력 역시 봉 선수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체력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서로 자, 이거 내가 봤을 때 봉수 선수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엑스칼리버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자자자자 체력 20포인트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방전까지 한 자, 서든 매치까지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1분만 먹이면 봉수 선수에게도 햇빛이 네, 밝게 빛나고 자, 지금 도망가고 네. 있죠.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거든요. 자, 못 찾고 있어요. 콩콩 선수 빨리 찾아야 하는데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발견했죠. 자, 발견했습니다. 아, 돌았어요! 자! 자, 먼저 공격을 했지만 어, 맞 자, 막고 있는데요! 잠깐만, 어떻게 자, 자, 됐어! 체력! 자, 콩콩 선수! 체력 대신! 아, 라이트를! 아! 잠깐만! 와, 야, 이거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와! 네. 와! 스킬을 머리에다 꼬아버렸거든요. 와, 지금 봉수 선수 시계 풀고 있어요. 아, 봉수 선수! 야, 봉수 선수 터지죠. 안 돼요, 봉수 선수. 아, 그럼 맵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승전 맵에 따라서 진짜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전 경기처럼 도망을 다닐 수 있는 맵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승전 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다다. 자, 결승전 전투 자! 경은 아, 동양맵. 자, 동양맵이 올라졌습니다. 자, 동양맵. 우리 김배포님 엔티니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WJ 2017 마법대전 결승전 1, 2위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지금은 누구보다도 크게 6, 5, 4, 3, 2, 1. 경기 스타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헤이스트 써주고 김배포님. 자, 자 열심히 선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중앙으로 바로 돌진해줍니다. 아, 하지만 다시 또 돌려주네요. 자, 라이팅 레이 장전하고 있죠. 자, 지금 두 선수 다 굉장히 긴장. 자, 서로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어볼로 결정하고 있는 바이어볼. NT 선수. 위치 보였습니다. NT 선수 2층에 먼저 우위점을 잡고 있고요. 자, 라이트 레이 자, 김배포 선수는 사운드 스타일 보았을 때 평지에서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네요. 자, 서로 라이트닝 레이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 빗나갔어요, 김대표 선수! 빗나갔어요. 자, 김대표 제어했어! 와, 몰아붙였어요. 와. 자, 스킬, 스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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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네어 쳐! 자, 맞았나요?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근데 너무 위에서 맞았거든요. 프로젝트 장전. 자, 하지만 게이트오벨! 요나탄! 자, 가 프로젝트 사용했습니다! 자, 선수. 가 프로젝트 빠졌고요, 지금. 자 이러면 지금 NT 선수 자 라이트 다리버 너무 깔끔해요. 아 잠깐만요 살았어요. 비가 1 남았어요. 차량 32 이렇게 되면 다 맞추지 않으면 죽지 않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오 질 수도 있어요. 제우스로 지금 빌렸거든요. 지금 자 NT 선수 코타임 다 불러가서 걸려 체력 침상 자 제발 잘못 짚어 자, 김배포 선수 당황하지 말고 스킬을 바로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바이어볼 말고 좀 더 멋진 거. 아, 바이어볼! 자, 이렇게 NT 선수 야. 너무 자신감 있게 엑스칼리버 쓴 판단 좋았지만 야, 엑스칼리버가 네. 타격이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다 맞추지 않으면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와, 이거 예. 원턴 킬이 안 났어요. 와. 야, 와. 모든 데미지를 다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야,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네. 최종 경기가 끝났는데요. 점수 합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사모님 밖으로 발... 나와주셔야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점수 합산 됐나요? 아, 이제 점수가 합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있나 봐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안에서 흥미진진하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보고 또, 있는데. 발표는 또 함께 해야죠. 네. 아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역시 악어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꼬이유 선수와 김배포 선수가 동점. 그리고 NT와 가그가 3점을 얻었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경기를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되면 경기를 두 번 진행하게 되죠. 네, 그렇죠. 꼬이유 님과 김배포 님 두 분이서 네. 하시게 되고 NT 님과 가그 님이 한번 붙게 되시는데요. 네, 그렇게 돼서 1, 2, 3, 4 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콩콩 님, 뚜시 님, 봄수 님, 한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승점이 조금 모자랐어요. 네, 승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5등에서 8등 진입하지 네. 않았나 그러면 재경기를 다시 또 한번 1등과 2등, 3등, 4등을 가르는 재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어님 뭐 잘 진행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재경기를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경기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위전 같은 경우에는 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아, 합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1, 2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승전에 최종 결승전 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맵이 나올지 최종 결승전 전투 전장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닥! 아! 4만 맵! 대박! 아주 깔끔한 맵이에요. 와, 진짜 그냥 맵이죠. 피지컬 게임이에요, 이거는. 매우 이거는 잘 이제... 보이는 맵이기 때문에 선수분들의 피지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마인크래프트 결승전!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8! 7, 6, 5, 4, 3, 2, 1! 여기 스타트! 연기가 또 나왔어요, 연기가! 야, 연기 나올 때마다 설레요, 그냥. 이 선수들은 아까 한번 붙었었죠? 그렇죠. 자, 김배포 선수. 레드 선수 한번 이겼습니다, 아까. 꼬유 선수랑 접고. 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라이팅 레이 장전하고 있는 상태. 자, 처음부터 세이비어 네이처. 자, 순식간에 끝내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김배포 선수. 이제 꼬유 선수가 나온 자리가 지금 2층 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 와! 페이스트 써서 달렸는데! 와! 야, 속바퀴 제대로 걸었어요. 와, 어떻게 빠졌어요. 야, 김대포 선수 아주. 아, 엑스칼리버! 자, 어, 뭐죠, 이거 지금? 아, 화났어요. 선수 엑스칼리버 장전. 아, 아니죠. 나 거기, 순간 깜짝 놀랐어요. 화나거든요, 꼬예요 선수.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를 조금만 더 깎고. 어, 잠깐만, 가는데요! 엑스칼리버! 엑스! 칼! 와! 아 잠깐만요! 와! 최소 트랩!
야 망했어요. 야, 잠깐만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맞았어요. 도망가야 돼요. 자, 큰일 났어요. 꼬여서 큰일 났어요. 인사 상태. 제우스 맞았어요. 자, 이거 놀겠다. 안 되는 자, 제우스 맞았어요. 잠깐만요. 김백호 선수 가지고 놀겠다. 지금 천천히 뒤에. 잠깐만요. 이거 김백호 선수 그냥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자, 헤이스트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윈드 대시까지 써줬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자, 체력이고 그냥 야, 신중하지 못했죠. 야하, 1, 2위전인데요. 자, 이동선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파이어볼이 하나 던져봅니다. 자, 체력 놀고 있어요. 자, 파이어볼. 아이고야. 선인장. 선인장사. 야, 야, 표정 뭐야, 표정. 와, 와, 이거 뭐야. 와, 내가 여기 짱이다,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포만. 해서 와. 최종 우승자 네, 김배포님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1, 2위전. 자, 순식간이네요, 진짜. 아,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멋진 경기였어요.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너무 멋진 경기였어요. 결정이 됐죠.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3위와 4위전은 끝난 뒤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팬미팅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팬미팅 기다리고 계신데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30분 정도. 아쉽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네,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한 점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최종 마인크래프트 프리미어의 순위는 1위가 김배포님. 네, 좋습니다. 1위는 네. 김배포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위는 꼬예요 선수가 차지하게 네. 되었습니다. 꼬예요 네. 선수. 꼬예요 선수 마인크래프트 랭커잖아. 아,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도 랭커라고 들었거든요. 네, 배그도자라고 게임을 워낙 잘하는 그러니까요.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마인크래프트를 잘하면 모든 게임을 또 잘하는 그런 네. 의미가 또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전 지금까지 WJ 2017 마인크래프트 프리미엄 최종 결승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도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와주신 시청자분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아거와 저는 신예지였습니다. 팬미팅 때 뵙도록 할게요. 네, 그때 봬요. 후! 너무 재밌었어요. 팬분께서 백육십팔을 높게 들고 계신데 아 그거 그만하세요 진짜 그 아 이거 저 백육십팔의 의미가 뭐죠? 글쎄요 로또 당첨번호인가요? 이게 뭐, 뭐죠? 아 중년의 키? 네? 키? 백육십팔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완전히 좀 심하게 됐네. 아 좋습니다. 백육십팔 너무 크다 좀 줄여라. 뭐라는 거야? 씨. 뭐 앉은 키는 저랑 비슷하네요. 아 아버님. 네. 그거 진짜 좀뭐 다른 주제로 넘겨도 될 뻔한데 넘겨 볼까요? 야 네. 그렇죠. 야 승철이 얘기 한번 봐야겠네. 애교가 그렇게 보고 싶다. 야. 우리 광해부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분들이? 머사님 네. 보여주세요 진짜. 제가 지스타까지 와서 진짜 애교를 부리게 될 줄 몰랐네요. 네 해설자까지 하면서 애교를 볼 줄 몰랐어요 저도.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불러보죠. 뭘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승철아라고 불러려고 했는데 승철아 하면 승철이 아하 저 멋살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아 우리 막내 승철아 승철이?